예, 그렇습니다. 뭐 진지하게 수사지휘 복원해가지고 수사지휘 하시지 항고 사건 수사지휘 하신다는 것은 그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. 처음부터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수사지휘 하실 의지가 있으셨다면서요? 있으셨다면요? 이미 지금 4년 동안 총장과 장관이 여러 번 바뀌면서도 수사지휘가 복원되지 않았지 않습니까? 지금 제가 바뀌자마자 또 수사지휘를 한다고 해임 요청을 하는 것 자체가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 사건 고검에서 아마 항고 사건 진행할 텐데 고검이 직접 경정해서 기소할 수 있습니까? 고검도 권한은 있습니다. 총장님께서 기소 지휘하실 수 있습니까, 그러면? 제가 그거를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. 이거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고 피의자 김건희 소환할 수 있습니까? 의지 있습니까? 수사팀에서 항고가 되면 수사팀에서 기록을 검토할 것이고 같이 수사 지휘하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사건 보안청사 가가지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5시간 조사했다 해요. 5시간 조사할 일입니까, 이게? 조사 시간은 그거보다 훨씬 오래됐던 것으로 알고 10시간 있습니다. 조사했는데 명품 백 5시간, 도이치모터스 5시간 했다고 언론 보도 나왔어요. 언론 보도가 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. 그럼 언론 보도 흘렸습니까? 정정 보도 요청했나요?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. 그걸 총장님이 말씀 안 하면 누가 얘기합니까? 화면 보여주세요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정말 혐의가 없습니까? 지금 중앙지검 진술조서에 나와 있는 김건희 녹취 사항입니다. 다음 거 보여주세요. 보시면 김건희 피의자 얘기합니다. 그분이 좀 알고 있어요. 증권사 직원하고요. 다음 거 보여주세요. 자, 그분이 사라고 하죠. 그분 누구일까요?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님이 이 사건 지휘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. 그분이 자꾸 나오는데 이 사건 통정매매 관련한 내용, 거래와 관련한 녹취입니다. 다음 거 보여주세요. 최은수 씨 볼까요? 최은수 씨는 수사검사 공판에 나온 수사검사 얘기에 따르면 권오수 회장이 3,500원 밑으로 딜을 해놨대. 이런 내용 녹취에 나옵니다. 딜이 뭘까요? 딜이. 다음 거 보여주세요. 녹취록에 권오수 회장하고 도이치모터스 내부 정보에 대해서 통화하고 증권사 직원하고 내용에 대해서 나누는 이야기도 있습니다. 총장님, 이게 주가 조작 아니고 뭡니까? 다음 거 보여주세요. 아까 총장님 업무 현황 보고하실 때 자본시장 관련해서 범죄 엄정하게 처리하셨다고 하는데 주가 조작 사건 이렇게 하시고 뭔 엄정하게 처리를 하세요? 지금 이창수 검사장 왜 탄핵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. 지금 지난 17일 도이치모터스 서울중앙지검 브리핑 보십시오. 저거 주거지 저거 거짓말이잖아요. 그렇죠? 저 반부패 2 부장이 저렇게 브리핑했다고 합니다. 언론 보도 나온 거예요. 다음 거 보여주세요. 지금 거짓 브리핑 이것에 대해서 지금 최재훈 반부패 2 부장에 대해서 대검에서 진상조사 하실 겁니까? 감찰하실 건가요? 제가 감찰은 어려운 사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왜 이거 감찰 안 하실 건가요? 브리핑 과정에서 소통에 오류가 있거나 실수가 있었던 부분이지 그걸 의도적으로 숨기려고 한 것이 그렇게 아닌 것으로 알고 제19 있습니다. 감사기를 하시니까 검사 탄핵하는 거예요, 국회에서.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권자 맞죠? 징계 청구권자입니다. 네. 검사 징계법상. 그렇습니다. 검찰총장이 제19 감사기를 하시니까 국회에서 검사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거짓 브리핑했다는 것이 온 언론이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. 저렇게 난리가 나면 검찰총장이 무슨 일이냐? 조사해라.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. 다음 거 보여주세요. 명품백 관련해서도 이거 피싱 된거 알고 계시죠? 저 사건 중요 사건이기 때문에 사전 보고해야 됩니다. 이창수 검사장 와가지고 사전 보고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저런 사건 사전 보고 대상 아니면은 총장이 왜 있습니까?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했잖아요.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기 위해서 이창수 검사장이 검찰총장 배제시키고 스스로 그냥 마음대로 조사한 거예요. 그리고 조사 대상이 보고 대상이 아니면 중간엔 또왜 보고합니까? 중간에 보고했다는 거 아니에요. 보고 대상이 아니라면서. 도이치 모터스 사건은 수사지휘가 배제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보고하지 않은 것이고 중간에
그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보고 대상 사건이기 때문에 그걸 조사하기 전에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총장에게 보고했다고요? 법무부 장관 보고 안 받았다던데요. 법무부 장관께 보고할 사건 같이 보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소환을 꼭 같이 보고해야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장관과 중앙지검장이 총장에게 같이 보고해야 되는 사안 아닙니까? 보고 안 한 게 잘못이 없습니까? 그럼 앞으로 총장님은 이런 사건 조사 보고 제대로 안 하고 해도 그냥 넘어가시겠네요? 검찰총장이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했는데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보안청사 달려가가지고 조사하는데 중간에 그냥 띡 보고해도 총장님은 그게 무슨 총장입니까?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는데 다음 거 보여주세요. 도요치 사건은 수사지휘가 없었던 사건, 수사지휘권 자체가 그러니까요. 소환해서 조사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? 명품백을. 그런데 보안청사 가가지고 조사했잖아요.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? 조사해야 되잖아요. 징계해야 되잖아요. 징계 청구권자가 총장 맞습니다. 비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징계 청구하셔야 됩니다. 나아가서 탄핵도 해야 됩니다. 다음 거 보여주세요. 이창수 검사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. 왜 압수수색 안 했냐. 아무 사건이나 휴대전화 가져오는 거 아니다. 저렇게 답변해도 됩니까? 검사장이.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아무 사건이 아닙니까? 다음 거 보여주세요. 두 개 한번 비교해 보세요. 저게 아무 사건이 아닙니까? 300만 원, 13억. 저 비위, 저 부패 범죄에 대해서 아무 사건이 아니라서 휴대전화 가져오면 안 됩니까? 다음 거 보여주세요. 다음 거요. 아, 마지막으로. 검찰총장님께서 징계 청구하시고 나아가서 이 사건은 탄핵을 해야 되는 사건입니다. 검찰총장님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수행을 하셔야 검찰이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